있어? 나이가 꽤 있어 보이던데. 아니 뭐 총각이라 해도 그렇지. 가가 뭐 복귀가 진짜 좋아서 그러겠나. 괜히 한번 찝찝대 보는 기라. 돈도 빌려줄겠다. 이쪽이 약자잖아. 아저씨 한번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아니 복귀 우습게 보지 말라고 따끔하게. 아이고 야 싫어 난. 어이구 복귀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서는 양반이 그 남자 만나서 그 말도 못해요. 우리 복귀 우습게 보지 마라. 우습게 보이도 우리 공장 사장이다. 아이고 차 여사 그날 저기 인상 봤잖아. 어? 그런 인상 그는 게 일반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니까. 그 남자 인상 그렇게 나쁘게 안 보였는데. 그 남자는 남자가 볼 줄 아는 거야. 그 표정 봐봐. 야리꾸리한 게 딱 사채업자에다가 전직 깡패 출신 얼굴이지 그게. 복희 우습게 알고 계속 찝덕대면 어떡해요? 그땐 내가 나섰게.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근데 두 사람 합방했나? 뭐가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둘이 오고 가는 눈빛이. 아, 아침파티 차. 봉수씨.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나중에 못 먹고 가네. 그게.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니다. 입 조심해. 김치국. 자, 군고구마 왔습니다. 다들 내 흉 봤구나. 나 없는 사이에. 그렇지 아줌마. 뭐 나라님도 없을 때는 흉도 보고 그러는기다. 무슨 흉 봤는데요? 흉 안 봤어. 저기 그 너 흉 보게 내가 가만히 있겠냐? 흉 안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고구마는 이따가 보기. 하나씩 이거 나눠 먹어. 예. 예. 자네 조금 나가봐. 어디로요, 장모님? 마늘에 응석받이 만들고 잡어? 할 일 없으면 나가서 양조장에 피내더라고 누룩이라도 빚어. 예, 장모님. 네가 일어나봐. 왜요? 죽을 병 걸렸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한나절을 흥거운이 자빠져 있어. 얼랑 일어나. 기운이 없어서 그래. 엄살 떠는 거 아니라고. 너 달거리 날짜가 언제예요? 달거리? 그래요. 맞지? 아는 병. 양말구이 나쁜 놈. 내가 괜찮다 괜찮다. 아, 어떡해. 난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아 책임은 좋지 뭘 그려. 귀대기도 동생 하나 있어야지. 아 미쳐 진짜 미쳐. 내가 애를 낳아서 또 어쩌라고. 기덕이 낳고 내 몸이 다 망가졌는데. 아 어떡해. 미자 안직도 못 일어났어라? 걱정 마라. 아는 병인께. 아는 병이요? 기덕이 동상 보는 모양이요. 기덕이 동생? 그러면 애가 들어섰단 말이지? 맛있어? 응? 어, 달아.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돼, 속 쓰려서. 부모가, 부모가. 어디 무거워. 응? 무거워. 아, 아. 태국 씨, 기덕이랑 나가서 놀아요. 기덕아, 우리 나가서 연날릴까? 아짐 어디 괜찮으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삼신할매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간디? 내가 무엇을 어쨌간디? 내가 그렇게 수호라고 빌었는데도 나한테 얘기를 안 주고 미자한테만 얘기를 또 주냐 말이에요. 미자 아가씨 애기예요?